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폰서님은 이그잭 기재부 브랜드 앰버서더 한성희 사장님이시고, 저는 대전에서 부부가 함께 리스킨 상부를 하고 있는 브랜드 앰버서더 유진희입니다. 우리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헤어. 네, 맞죠. 네, 헤어스타일인데요. 그 헤어스타일 중에서도 이 모발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고 또 윤기 있게 이거 보기만 해도 굉장히 머릿결이 좋아질 것 같죠? 네. 네, 이런 머릿결을 키워내주는 리뉴 헤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뉴 헤어 마스크는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물방울이 굉장히 많죠? 그죠? 뉴스킨 제품은 물이다라고 입고 대처하셔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컨디셔너, 린스 뭐 이런 것들 쓰시죠? 그리고 뭐 트리트먼트, 팩, 그다음에 마스크. 모발에 뻣뻣한 모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제품들은 이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케어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머리가 무겁고 처지고, 그리고 샴푸하고 나면 좀더 푸석거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리뉴 헤어 마스크는 손상되고 또 갈라진 모발을 강력하게 또 디컨디셔닝 트리트먼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강력하다는 말은 그만큼 빠르게 모발이 이제 건강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발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피부 구조하고 좀 비슷한 구조인데요. 가장 안에 있는 모수지, 이 모발의 중심이 되는 역할, 그다음에 모피질이 이 조직이 많을수록 머리카락이 건강하다, 또 건강하지 않다, 색깔, 컬러. 이게 멜라닌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멜라닌이 많은 모발은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원래 컬러가 또 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멜라닌 흡수가 많을수록 건강한 모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볼수 있는 거. 그다음 멜라닌 흡수가 적으면 가늘고 힘없고 또 이게 원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갈색이에요 하는 게 이제 이뭐 피지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발을 감싸고 있는 뭐 표피, 우리 피부로 말하면 표피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발은 큐티클 조직이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야 단단하고 또 건강한 모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모발이 호흡 기능이 모발에서 호흡 기능이 있어야 되는 이 큐티클, 모표피의 큐티클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모발의 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모발의 큐티클은 왼쪽처럼 이게 그 생선 비늘처럼 되어 있죠. 건강한 모발의 큐티클. 예, 모발을 감싸고 있는 모표피인데요. 저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을 때 가장, 딱 봤을 때, 머리 굉장히 건강해요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손상된 모발의 큐티클을 보시면 우리가 뭐 토마를 하거나 또 염색을 하거나 또뭐 열을 가했을 때 드라이어나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 이 큐티클이 저렇게 이제 나뭇잎처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죠. 네, 푸석푸석하고 윤기 없고 네, 이런 모발들을 더 건강하게 할수 있는 리뉴 헤어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뉴 헤어 마스크는 모발 표면, 아까 모표피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큐티클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워풀한 디컨디셔닝 트리트먼트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빠르게 또 모발을 이렇게 재생을 시켜주고 또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게 재생을 해주는 혁신적인 그런 미용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성분으로는 이 크레아틴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크레아틴은 근육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죠. 우리 그 알스케어의 2차제 제품의 동충하초 인체 중시험에서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모발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7이라고 이 야채 추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상된 큐티클을 서로 결합을 시켜서 빠르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단 7일, 일주일만 사용을 해도 모발이 탄탄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용 방법인데요. 샴푸 후에 모발로 이제 물기 떨어지는 거를 대충 이렇게 닦으시고 이 젖은 모발에
리뉴 헤어 마스크를 적당하게 들어서 내가 이제 관리하고 싶은 부위나 또 손상된 머리카락 부분에 충분히 골고루 이제 마사지를 하시고 최소 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방치를 해 두시면 리뉴 헤어 마스크가 알아서 모발을 케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분 정도 있으면 정말로 이 고가의 그 헤어 클리닉들 많이 가시죠. 사실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거의 모발이 더 처지고 시간적인 시간도 낭비하고 경비도 낭비, 경제적으로도 비용도 낭비하고. 그래서 리뉴 헤어 마스크는 내가 집에서 홈케어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최고의 헤어 제품입니다. 또이 모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건강한 모발이다라고 하시면 주 1회, 뭐한 20분 정도 사용하지 않으셔도 한 5분만 방치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모발을 남겨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약한 손상된 모발이나 약하게 그냥 파마나 이렇게 가벼운 손상 모발일 경우에는 주 2회 정도 사용을 하시고, 또이 퍼머나 염색 또 드라이를 많이 하셔서 또 손상도가 또 있으신 분들은 주 3회 정도 하시면 되고, 아주 극손상 악건성이신 분들은 주 3회 이상 충분히 조파하시고 이제 방치를 하시면 매일매일 손상되는 모발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리뉴 헤어 마스크는 이제 스페셜 케어로 가장 우리가 이제 샵 가서 고가의 그 모발 컨디션을 그 케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건성인 두피나 모발은 리뉴 스무딩 샴푸와 또 스무딩 컨디션을 함께 사용하시고 또 중지성 나는 두피가 빨리 기름진다라고 하시면 볼륨화이팅 샴푸와 또 컨디션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일주일에 주 1회에서 3회 이상씩 리뉴 헤어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시면 정말로 이 용기 있는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고 또이 모발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리뉴 헤어 마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고민거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 사업에도